안녕하세요, 에린입니다. 이전에 설치부터 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인터페이스 설정 등 여러 기초를 담은 기초 강의를 만들고 나서 만들기 강의를 많이 올렸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게 다중의 상도와 복셀 리밋에 대해서였어요. 노마드 스컬프는 툴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다르게 이 노마드 스컬프 세상 속에 형태를 가지고 깎고 붙여나가면서 만드는 것이 특징인데요. 와이어를 켜고 볼게요. 조형을 더 쉽게 하려면 해상도를 바꿔가면서 만드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다중의 상도와 복셀 리밋이 모두 메쉬, 즉 물체가 가지고 있는 면의 상태를 변형해주는 기능입니다. 물체는 해상도에 따라 가지고 있는 입자의 수가 달라집니다. 해상도는 위에서 통계값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통계값이 안 보이신다면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통계를 켜주세요. 물론 해상도가 높은 것이 좋겠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낮은 단계에서부터 작업하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나오는 군은 이 정도로까지밖에 해상도가 낮아지지 않아서 씬에서 삭제하고 추가 버튼을 눌러서 구체를 새로 만들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새로 만들어주는 구체는 점점점을 눌러서 포스트 서브디비전을 낮추면 이렇게 더욱 러프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만약에 이 팝업 창이나 점점점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기즈모를 다시 눌러주시거나 혹은 좌측 상단에 프리미티브를 눌러주시면 똑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양쪽이 똑같죠? 일단 한쪽은 꺼줄게요. 물론 해상도가 높은 것이 좋겠지만 처음에는 낮은 단계에서부터 작업하고 있는데요. 해상도를 낮추면 모양을 잡을 때 당기는 면적이 커져서 조금 더 쉽게 움직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더욱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커다란 블럭과 레고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커다란 블럭을 쌓으면 조금 더 형태를 크게 크게 만들 수 있고, 자그마한 레고 조각으로는 형태를 만들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한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많은 용량을 차지하게 되어서 노마드 스컬프 어플이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낮은 단계에서 작업을 하고 추후에 세분화를 해서 단계를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해상도를 높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영상도 화질이 낮으면 색이 선명하지 않고 픽셀이 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노마드 스컬프도 똑같습니다. 해상도가 낮은 단계에서 페인트 툴을 이용해서 색을 칠하게 되면은 색칠할 때 깨진 것처럼 보여요. 뒤로 가기. 그래서 해상도를 높여주고 형태가 많이 진행이 되었을 때 색을 칠해서 완성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색칠할 때는 해상도에 큰 차이가 없거든요. 낮은 단계에서 모두 칠하기 누를 때랑 다중 해상도가 높은 상태에서 모두 칠하기 할 때랑 모두 똑같이 전체가 칠해지기 때문에 전체를 색칠할 때는 상관없이 색칠하고 부분적으로 색칠할 때는 높은 단계에서 거의 완성이 되었을 때 색칠을 해주는 편입니다. 이 다중의 상도는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를 오갈 수 있어서 수정이 필요할 때는 낮은 단계로 가서 크게 크게 수정하고 다시 높은 단계로 쌓아 올려가면서 작업을 할수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이 된 높은 단계에서는 낮은 단계가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지금은 용량이 216MB인데요. 하단 삭제를 해주셔서 아래 단계를 모두 삭제해 주시면 미세하지만 215MB로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성이 되었을 때 아래 단계가 필요가 없다면 삭제를 해 주시는 것도 용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분화는 메쉬를 4등분해 주는 과정에서 면을 굴려주는데요. 이렇게 굴려줄 필요 없이 각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있는 직선 서브디비전을 체크하고, 그런데 지금은 상단이 많아서 세분화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상단을 삭제하고 보여드릴게요.
하단에 있는 직선 서브디비전을 체크하고 세분화를 해주시면 내가 만든 물체의 각을 유지하면서 세분화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중해상도가 있는데 왜 복셀리메시를 하는 걸까요? 면을 반으로 계속해서 쪼개어주는 다중해상도와 다르게 복셀리메시는 전체 면을 균일하게 쪼개어줘요. 숫자가 높을수록 물체의 입자가 촘촘해집니다. 복셀리메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체를 늘려볼게요. 이렇게 늘렸을 때 이쪽에 있는 입자의 크기와 중간에 있는 입자의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메시가 균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드럽게 툴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해줬을 때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드럽게 해줘도 정리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정도로 리메시에서 나누어주면 인접한 입자의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해줄 때 조금 더 각을 없애주면서 깔끔하게 정리해줄 수 있습니다. 노마드 스칼프 어플을 사용하면서 이 부드럽게 툴은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왜냐하면 완성을 해나가면서 형태를 붙이고 깎기만 하고 부드럽게 정리하지 않으면 표면이 매끄럽지 않아서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표면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수정해야 할 부분을 수정하지 못하고 그쪽에만 눈이 가서 전체적 형태를 한눈에 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작업하는 중간중간 부드럽게 툴로 정리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업을 할 때 초반에는 다중해상도를 높이거나 낮추어가면서 작업을 하다가 필요시에 메쉬 배열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복셀리메쉬를 150 정도로 해준 뒤에 물체 메쉬 배열을 균일하게 해서 물체를 싹 정리해주고 또다시 높은 단계로 갈 때에는 더 높은 값으로 복셀리메쉬를 해주거나 혹은 다중해상도를 높여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메쉬를 이렇게 균일화하는 과정은 두 가지 이상의 덩어리를 더하고 뺄 때 유용한데요. 일단 20으로 리메쉬 해볼게요. 그리고 신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서 구체를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기즘으로 이동해 볼게요. 배열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배열을 바꿔볼게요. 검증해 보고요. 각자 다른 메쉬 배열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더하거나 뺄 때 신에서 두 개를 모두 선택해서 보유 버튼을 눌러서 복셀 병합 내가 원하는 해상도로 병합해주면 양쪽이 모두 동일하게 병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거나 혹은 뺄 부분에 눈을 끄고 이렇게 뺄 때 부유 버튼을 눌러서 복셀 병합 네, 빠진 부분의 배열도 동일하죠. 복셀 리메시는 더하거나 뺄 때 인접면을 균일하게 해줍니다. 만약에 이렇게 빼는 과정에서 부유 버튼을 눌러서 다시 부유를 누른다면 메쉬 배열이 균일화되지 않고 이전 메쉬 배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부드럽게 했을 때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정리가 되는데요. 뒤로 가기 부유 버튼을 눌러서 복셀 병합 이렇게 되면 뺀 부분도 메쉬 배열이 일정해져서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빼기를 할 때 씬에 들어가서 뺄 부분에 눈을 꺼주시고 함께 선택해 주신 후에 이렇게 빠질 준비가 빗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유 버튼을 누르고 메쉬를 균일화해서 빼고 싶으신 분들은 해상도를 변경해 주신 후에 복셀 병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빼는 경우에는 빠지는 면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배열을 균일화해 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건데요. 뒤로 가기 부유 버튼을 눌러서 부울로 빼주시면 메쉬 배열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모서리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빼기 때문에 정리를 할지 마무리를 할지에 따라 필요한 방법으로 빼고 더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중의 상도와 복슬리 메시 그리고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까요? 실제로 적용은 저희 만들기 영상을 보시고 따라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럼 함께 즐겁게 작업해보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